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지도상에서 자기 위치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남쪽은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참으로 영광이겠고요. 이미 구독자분들,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어딜까요? 딱 보아하니 유럽인 것 같습니다. 와, 봉토가 있고, 자, 저쪽에 무슨 교회 같은 게 있는데, 가볼까요, 한번? 유럽인 것 같고요. 영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집, 네덜란드 풍인데, 혹시 모르죠.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저런 건물들 보면 유럽인 것 같죠? 약간 유서 깊은 동네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냐? 베딩게. 스웨덴인가? 그러면 이거는 단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표지판이 있으면 좀 읽어보고 그래야 돼서, 이렇게 해서 장소를 좀 알아맞혀야 됩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쪽인 것 같은데요. 그쵸? 예. 조금 침입수가 적은 거 보니까 남쪽인 것 같고, 표지판 조금 더 보고 혹시 핀란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저걸 보겠습니다. 표지판 웨스터 마르켄. 웨스터 마르켄 약간 저건데 독일어 풍도 있는데 네덜란드가 아닐까 의심도 들긴 하는데, 네덜란드는 저 자동차 뒷번호판이 저거든요? 노란색인데, 그렇게 보이나? 노란색이 아니죠? 그러면 스웨덴인 것 같고요. 스웨덴이 좀 남쪽인 것 같아요. 36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여기 덴마크일 가능성도 있는데, 덴마크 좀 가까운 스웨덴으로 찍어보겠습니다. 네. 아, 228km 전 덴마크였네요. 그쵸? 덴마크의 영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덴마크 영토가 어디까지야? 여기가 국경인 것 같은데? 스웨덴이죠? 스웨덴. 그쵸? 여기는 스웨덴 아닌가요? 여기 말메? 저게? 여기까지가 아마 덴마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국경이 모호하네. 어쨌든 꽤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예.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무슨 뭐야? 포도나무 같은 게 있네. 포도나무가 있는 것 같고, 전신주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길은 널찍한 걸 보니 포도나무가 아닌가? 포도나무가 아니구만.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 같고, 길 모양은 미국 같은데요. 무슨 포트라고 나와 있네. 세실 에비뉴. 어딜까?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에 이런 데서도 그거 많이 하니까, 나파밸리 같은 데서 저기 포도주를 많이 하니까 그런 데가 아닐까 싶네요. 건조한 지방인 것 같고. 콜롬바인이 어디 있지? 볼링 포 콜롬바인이라는 영화에
그 총기 난사 사건이었나? 그게 있었던 곳인데. 콜롬보인이 어디 있는 도시죠,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아닌 것 같은데. 몬태나주였나? 몬태나주였던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어디였지? 포로스미스 아니었나? 사우스 다코타였나? 아닌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어디였었지? 캐나다, 몬태나주였나? 아이다호주였나? 이런 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이오밍? 20초밖에 안 남았네. 아, 몬태나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넓고 황량한. 모르겠습니다. 찍어볼게요. 아, 아니었네. 어디, 무슨 주였지? 캘리포니아? 콜롬바인이라는 게 여기였구나. 콜롬바인은 상관없는 곳이었구만. 자, 다음 볼게요. 3라운드. 여기는 뭐야? 또 미국인가? 뭔가 캠핑촌 같이 돼 있네. 그쵸? 남부인 것 같고요. 미국이라면 마냥, 그쵸? 이게 좀 약간 남부? 아담스 오크 에비뉴. 무슨 뭐 구교림 같은 데겠죠? 그죠? 뭐라고 써 있어? 슬로우 칠드런 앳 플레이. 되게 울창한데, 식생을 보아하니까, 나무들 보아하니까 침엽수가 거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남쪽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고, 뭐가 미국인 것 같은데, 조지아주? 조지아주? 사우스 다코타, 사우스 캐롤라이나, 뭐 이런 데 가니까, 저기 아자스 비슷한 것도 있네. 그러면 거기보다 조금 더 조지아주 정도? 야자수가 있는 거 보면 플로리다주 같기도 한데, 플로리다주는 조금 미가 아닐까? 조지아주인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기 시작합니다. 코카콜라. 그리고 거기 가보자. 뭔가 주 단위로 뭔가 알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쓰자. 레이크 사이드라고 돼 있죠. 지금 호수가 있는 곳인 것 같고, 남쪽인 것 같은데, 남쪽이 아니라 중부인가? 빗자, 말보로. 웰컴 피셔맨. 레이크, 조지아주에 레이크가 있나? 보자. 없으면 아닌 딴 데인데. 레이크가 있긴 하네. 이런 데 찍어보자. 어? 야, 10km밖에 안 들렸어. 야, 왠지 조지아주 같더라니. 아니구나. 조금 더 아래에. 예자수가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아래에, 아, 마이애미주였, 아, 마이애미가 아니라 플로리다주였다. 그래도 높은 점수죠. 상당히, 그죠? 10km 있는 거. 자, 4라운드입니다. 기분 좋네. 처음이네, 이렇게 맞추. 미국에서 이렇게 가까이 맞춘 적 처음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이 넓어서 맞추기 어려워요. 이것도 북유럽 같은 느낌. 이게, 이거 뭐야, 소인가? 소야, 일로 와. 소들아. 소 없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다, 있다, 소 있다. 야, 음메. 어딜까요? 여기가 근데 되게 낯선데? 북유럽은 아닌 것 같고 자동차가 이거 뭐야 어딜까요? 자동차가 아니라 무슨 골프카 같은 걸 타고 다니네? 혹시 뉴질랜드 같은 데가 아닌가? 아니야 유럽인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뉴질랜드라면 뉴욕 잘못 파면 이거 이번판 완전히 이거 점수 못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 여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뭐야, 점점 거기로 들어가네? 표지판이 있어야 뭘알수 있는데? 아이고, 잘못 왔다. 이쪽으로 왔네. 이게 뭐야? 완전 숲길로 들어가 버렸네, 여러분. 네덜란드에는 이런 숲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란 말인가? 또 스웨덴인 같은 데인가? 저런 건물 보면 약간 뉴질랜드 같기도 하고 반지의 제왕 촬영했던 데가 뉴질랜드라고 그러죠. 아유 뭐야 그런데 들어가도 들어가도 뭐 그것만 나오고 북유럽 아니면 뉴질랜드로 지금 압축이 되는데 둘이 너무 달라요 그죠? 아유 뭐야 늪지가 있네 늪지가 있어. 어우, 낯설어. 뉴질랜드 같아, 아무리 봐도. 감이 그런데, 아, 감은 그런데, 모르겠다. 뉴질랜드에 울창하니 북섬에 이런 데로 한번 해볼까? 에이, 유럽이면은, 아이고, 완전 틀렸네. 어디야, 이게? 아메리카네? 미국이잖아? 어디야, 여기가? 웨스트버지니아? 헐. 완전 틀렸네요. 마지막 라운드. 야, 이거 오늘 뭐야? 11,000점? 이거 일본이네. 그죠? 여기 일본 써 있잖아요. 일본에 우편국. 오오사키. 오오사키가 어디지? 지금 오오사키라고 써 있죠. 오오사키. 어디야 여기가 근데? 오오사키 시가 어디야 도대체? 현을 알아야 되는데. 시만 알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본이네. 와, 일본 깨끗하죠? 일본도. 일본 지금 도쿄인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라고 그러던데? 촌이네, 촌. 남쪽에 나무가 있고, 아, 남쪽에 산이 있고. 정치인이네. 데라다. 데라다 총리. 포스터 얼굴도 가리는군요. 아, 오사키가 어디지? 가서 저거, 아, 번호판. 아, 일본도 지저분한 데는 지저분하구나. 우리나라랑 똑같네. 깨끗한 데는 깨끗하고, 지저분한 데는 지저분하고. 우리나라 풍경이 비슷하다 그죠? 이렇게 보면 야 이쪽으로 못 가나? 이쪽으로 못 가네? 하하 참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전라도 정도 되는 의도에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58초. 1년에 꽤 남죠. 오사카가 아니라, 오사키시. 오, 히로시마 마스다. 오사키 나카토시.
가시, 미야자키, 미야노 고지. 가고시마까지는 아닌 것 같고, 후쿠오카? 이쪽에 아니다. 찍어봅시다. 오, 대충 맞았네요. 대충 맞았어요. 어? 그래서, 아, 여기, 저거, 시코쿠 이쪽, 히로시마 아래쪽이네. 아, 어, 섬이네. 오사키, 오사키, 가미, 아, 시마. 오케이, 뭐, 여기가 오사키신가 보구나. 오사키, 예, 여기, 예. 그래서, 4266점. 15,000점 넘었네. 다행이다. 아, 요거 조금 비슷하게 맞았으면. 어, 이거 뭐야? 뉴 배지. 엑설런트? 뭐야, 이게? 익스플로러?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15,000점 받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